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어느덧 한 주가 또 빠르게 흘러서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 시장 확인해 보시면요. 자, 시장이 진정세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3% 정도 하락하면서 7,890달러 선으로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어제는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초록불을 켜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늘은 혼조세가 많이 짙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강세지만요. 리플, 독주를 이어나가던 리플은 현재 4%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장 가치 2,500달러 선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2,493억 달러까지 소폭 줄어든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56.1%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자, 정말 7거래일 동안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현재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7거래일 고점에 위치해 있고요. 이더리움 그래프 보시면 쭉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0%가량 오르고 있죠. 오늘 10위권 내 코인 중에서 돋보이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플도요, 지속적으로 상승세 이어나가다가 현재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1에서 3%대 상승세로 거래 이어나갑니다. 오늘 내려가 보시면요, 혼조세가 짙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코인들이 개별 이슈에 따라서 다른 모습입니다. OKEX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대부분 거래량 늘려가고 있는데요. 업비트는 17위에 머물면서 24시간 거래량 33%가량 늘었고요.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 947만원 선의 가격 형성합니다. 1%가량 떨어지면서 국제시세보다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13% 강세입니다. 그 밖에 스텔라룸의 19% 급등 중이네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조정받는 것은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은 거래량 가장 많지만요. 전일 대비 6% 하락하면서 조정받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2%, 스텔라룸에는 업비트에서는 1%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빗썸과는 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가격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낸 비트코인은 한숨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시작하는 뉴스 BTC의 기사는 일단 8,500달러에서 매도 움직임이 나오면서 7,500달러까지 목표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현재 7,800달러 선에 가격 머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오버밸류에이션 상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분석이고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5,600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조정을 다소 받고 있지만요.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의 펀더멘털을 형성해주는 좋은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인베이스가 자포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먼저 들려왔네요. 이 소식은 기업들이 특히 기관들이 암암리에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커스터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총 거래량의 최소 5%의 비트코인이 유통되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의 본사를 둔 자포를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자포는 아르헨티나에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받아 만들어진 초기 스타트업으로 그동안 디지털 커런시그룹 윙클보스 캐피탈, 블록체인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이미 확보해온 바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코인베이스가 5천만 달러를 제안했지만 자포는 아직 제안된 거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코인베이스뿐 아니라 피델리티의 디지털 자산 부서가 자포 인수를 놓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듯 했지만요. 코인베이스가 좀 더 빨랐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들은요. 기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뉴스라고 뉴스BTC는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5월 15일 발표된 스테이블 코인의 진화에 관한 바이낸스 리서치 보고서 역시도 기업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다른 거래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그들의 디지털 지갑과 결제 시스템에 통합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페이스북과 삼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결제 시스템과 암호화폐 산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메신저나 왓츠앱, 인스타그램에서 결제 목적으로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금융기관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되잖아요. 특히 이런 비금융 기업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삼성 같은 기업들은 기존 금융회사들에 비해서 위험 선호적이고 더 확장적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제 산업을 흔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제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 결제와 디지털 자산 산업 모두에 대한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이 가격 변동이 덜한 스테이블 코인의 매료가 되면서요. 테더의 거래량이 좀 유의미하게 살펴볼 만한데요. 작년 5월 1일, 2018년 5월 1일에 테더 거래량이 35.78%를 차지했는데 올해 5월 1일 60.55%까지 늘어난 이런 보고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콘센시스가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LVMH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해서 소비자들이 명품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방식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컨소시엄은 아우라로 알려진 이 시스템이 강력한 제품 추적 그리고 추적 서비스로 명품 업계 전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루이비통이나 크리스탄 찬 디올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죠. 이미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라를 그룹 내 다른 고급 브랜드로 확장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테이션이 진품만큼 많다라는 소리도 종종 들리잖아요. 이 기술은 공유 원장에 저장될 모든 제품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고객들이 브랜드 공식 앱을 사용해서 세부사항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록체인 상품이 기반으로 깔리게 될 텐데 자 결국 경쟁사 명품 브랜드에서도 사용될 거란 기대감이 있고요. 자, 콘센시스 솔루션 측은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스텔라 오늘부터는요. 하루에 한 가지 코인을 집중해서 좀 뉴스를 좀 더 살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스텔라입니다. 일단 스텔라의 가격 추이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오늘장에서 스텔라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권 내에서 이더리움 다음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텔라에 일이 좀 있었어요. 일단 스텔라가 $0.16 근처까지 갔다가 현재 $0.138까지 회복이 된 좀 내려앉은 상태인데요. 조정받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팀 스완슨의 트위터입니다. 팀 스완슨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어제 스텔라가 2시간 동안 다운이 됐었고 네트워크를 사용했던 사람들만 눈치를 챘을 것이다 라고 남겼는데요. 스텔라가 2014년에도 하드포크 때문에 급락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어쨌든 2019년에 현재까지 47%가량의 상승을 기록했고 1월 가격 $0.11 선에서 $0.1636까지 올라왔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운된 이유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현지 시간 수요일 오후 4시 15분부터 2시간 가까이 다운이 됐던 이유는 이 네트워크가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제드 맥칼렙 셀라 공동대표는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스텔라 재단 노드에 의존하지 말라고 설득을 해왔는데 한 달 전부터 스텔라 재단의 노드가 점차 줄었고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스텔라 재단의 CTO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앞으로 수일 내 이 문제에 대처할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생긴 근원적인 이유는 too decentralized too fast. 너무 빠르게 탈중앙화 되는 데 있다. 시스템이 안전을 위해서 멈춘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다운 소식을 극복하면서 스텔라 루멘의 가격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중입니다.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5월 선물 $8,190 기록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E 거래소에서도 1.4%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주요 뉴스들과 시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은 또 저희 주말 진행자와 함께 암호화폐 소식들 전해받으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